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성과가 없다는 내부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극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영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똑똑하고 멋진 인물이라면서 재미있고 억세면서 훌륭한 협상가라고 칭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맞다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을 없애고 있고 빠져나오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댄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동에 아직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we'll see how that plays out, but I think it's too early to determine exactly definitively that this is where they're going to end up. 이와 관련해 상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정확히 평가해달라고 코츠 국장에게 질의서한을 보내는 등 워싱턴 조야의 대북 회의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